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계속해서 형용사 마스터 편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트 2, 저번에 보시던 시간들 같이 연결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먼저 stable죠, stable. 테이블이 뭐야? 안정된이었어요, stable. 안정된이 있고, tipsy, 불안정한입니다. tipsy 여인, 불안정한 그녀야. 뭐라고? 집시 여인 불안정한 그녀야. 그래서 팁시 불안정하죠. 팁시 워크. 스테이블 안정된. 팁시 불안정한이고요. 스틸 잠잠해요. 잠잠한. 야좀 잠잠해. 잠잠해 하면 be quiet. be quiet 뭐지? 조용한이에요. 잠잠할 때는 be still이래요. be still. 물결아 잠잠해라. 그럼 어떻게 해? be still. 원래 스틸이 부사로는 아직이죠. 아직. 아직이란 뜻인데, 형용사, 명사를 수식할 때는 still water, 그죠? 잠잠한 물, 그러면 still water예요. 부사로 할 때는 아직에서 아직도 잠잠해 이렇게 외워도 돼요. 아직도 잠잠해. 그래서 still이 뭐다? 잠잠한, still 잠잠한. 그다음에 agitate예요. 불안정한이죠. 애기 있는 테이트, 애기 밴 테이트. 여자 이름이 애기 페이트야. 애기 테이트. 불안정해. agitated. agitated. 불안정한이죠. 마음이 불안한. 영어로 뭐라? agitated입니다. She feels agitated.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어? She stays agitated. 불안하게 되었어? She gets agitated. 자연스럽게 불안하게 되면 she becomes agitated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첫 번째, patient이에요. 잘 참는이죠. patient. 패이션을, 그죠? 이선을 때려. 패이션, 그죠? 이선을 때려. 아니야, 참, 아, 그지? 우리 아들 이름이 이션이야, 이션. 이선인데, 선을 때릴까 말까? 아우, 참아야지. 패이션, 이제 패이션. 잘 참는. 패이션에 환자란 뜻도 있어, 환자. 아, 우리 아들이 환자 짓을 할때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오자. 패이션, 잘 참는. 패이션. 그러니까 못 참는 거는 impatient이에요. impatient. 자, IA 붙으면 반대말이 됩니다. impatient, patient. 잘 찾는이죠? hot temper. 앞에 배워서 hot temper. easily anger. 쉽게 화내는이죠. easily anger. 쉽게 화내는. 그 다음에 agreeable. agreeable. 그러니까 누구나 만나서 사람들하고 잘 붙임성 있는 사람 있죠? 그걸 agree라고 그래. agree가 뭐지? agree? 아니, agree? agree는 동의하다야. 동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 뭐래 다. Oh, yes. Oh, yep. Yep, yep. Oh, yeah, yeah. Oh, 그래.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 Yes, man. Yes라고 말 잘해주는 사람 있지? Agreeable. 붙임성 있는 사람. Agree 잘하는 사람. Agree 잘 어울려. 이렇게 해봐. Agree 잘 어울려. Agree. 붙임성 있어. Agreeable. 그다음에 mean이야, mean. 못되게 구는 거 있죠? 여자들한테도 막 틱틱거리고. 틱틱거리는, 못되게 구는, 말도 막 못된 말 하는 거 있지? 그걸 틱틱거리는이에요. 틱틱거리는 못되게 구는 이 mean이야, mean. My brother is mean to me. My brother is mean to me. 반대말이 kind예요, kind. 친절하게 안 하죠. My brother is mean to me. 아우, 내 우리 애는 좀 못되게 굴어. mean이야, mean. 그다음에 curious야, curious, curious. 마담 큐리로 외우면 돼. 호기심이 많아. 마담 큐리는 마담 큐리가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죠. 마담 큐리. 원자폭탄의 그 감마파 이런 거 만든 사람. 그래서 마담 큐리 해봐. C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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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담 큐리. 호기심 많아요. Curious. Ignore. Ignore. 아무것도 모르지. Ignore. 무지한입니다. Ignore. Ignore. Ignore죠? Ignorant. Ignorant. 무지한 사람. Ignore. 무지하지. Ignore. 무지하지. Ignorant. 그 다음에 cautious. 아우 코가 셨어. 아우 코 시려워. 코 시려. 아우 코 셨어. 조심해야 돼. 코가 다 헐었지. 아우 코 셨어. 조심하는이에요. 조심하는. cautious. 아우 코 셨어. 코 셨어. 조심해요. cautious. 조심하는. 그다음에 clumsy. clumsy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실수를 많이 하는 걸 clumsy라고 합니다. clumsy. G인데 어딜 많이 다녀? 클럽을 많이 다녔어. 안 되면 클럽질을 해보자. 클럽. 클럽 많이 다니는 G는 어떻게? 매사에 실수를 많이 아침에 졸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클럼지 실수를 많이 하는 그죠? 이렇게 막뭐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묻었지 그치? 이렇게 일잘 못하는 이에요. 그래서 클럼지 실수 많이 하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우리 차력 격려가 뭐지? attention이지. attention, bow 하잖아. 그래서 attentive가 뭐냐면 주의를 기울이네요. attentive, attentive.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사람 말 잘 듣는 거. attentive. he's attentive to me 하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라는 뜻이고.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랬지? 뭐야? 다르지 않아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 엄마 말하는데 indifferent. attentive 하지 않죠? 엄마 말 안 듣는 거. 반대말은 inattentive인데 똑같습니다. inattentive. 이것도 엄마 말에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무관심한 것도 indifferent. 이런 맞겠지, 그지? 그런 것도 있고. 이따가 배울 apathetic 있어. apathetic. 똑같이 무관심한입니다. handy야. handy. 손기술이 좋은 사람. handy. 손으로 뭘 잘 고쳐. handy. skillful 되고 handy. 손으로 뭘 잘 고치지? handy. 그리고 막 실수를 많이 해. 클럼지. 이 여자 누구야? 클럽 많이 다니는 G야. 클럽지. 이렇게 올게. 클럽지. 클럼지. 클럼지. 클럽에 많이 다니는 G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어. 클럼지. 손기술이 안 좋아. 손기술이 안 좋은. 자, 리니 언니야. 이 여자의 애인이 뭐라고? 리니야. 리니. 미국인의 리니. 리니 언니. 리니 언니야. 리니 언. 리니 언니. 니네 언니 해도 돼. 니네 언니는 뭐야? 관대해. 관대한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관대한,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야. lenient. 아까 lenient의 반대말이 뭐지? mean. 못되게 구느냐. mean. 못되게 구라. he's mean. 못되게 구느냐. 이럴 때는 mean, mean. 이렇게 얘기해야 돼. he's mean. 그 다음에 cruel. 잔인한이지? 잔인한. cruel. 모든 cruel을 얼린 여자랬죠? cruel. 얼려 죽인 여자. cruel. 잔인한 여자야. cruel. 코피 찍찍 나지? cruel. cruel. 잔인한이었고요. 제너한테 돈 많이 써. generous죠. 관대한이죠. 돈 많이 쓰는 후하게 주는 후한입니다. 후한. generous. generous. 제 너에게 돈 많이 써. generous. 제 너 돈 많이 써. generous. 제 너 너 써. 너에게 돈 많이 써. 제 너 너에게 돈 많이 써. generous. 그 다음에 스크루지, 스틴지. 스크루지는 스틴지지. 이렇게 나눠 먹다가 어떻게 지 혼자 먹네. 여자애가 화났어요. 여자애가 어떻게? 화나지. 오, 열받아. 화났어. 여자애가 화났어. 남자애 여전히 좋아. 그지? 남자애 여전히 좋아. 띵띵. 그죠? 머리 팡. 맞히겠지? 그래서 스틴지. 얘 이름이 뭐라고? 스크루지야. 스크루지 스틴지. 인색한이야. 인색한. 인색한 남자의 이름은 스탠지. 스틴지. 인색한. 아까 클럽지는 뭐랬어? 클럽지는 손기술이 없는 이었어요. caring, 야, caring. 이렇게 돌봐주는 영어로. caring, caring. 돌봐주는 거. care가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안 돌봐주면 뭐라 그래?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이랬죠. 신경 안 써. 아까 신경 쓰는 게 뭐랬어? attentive. attentive. 신경 쓰는 거 attentive 였다. 그 다음에 apathetic, 야, apathetic. 아퍼. 아퍼야, 아퍼. apathetic. 그랬더니 뭐래? 아퍼. 무관심한입니다. 무감각한. 원래 path가 이게 이렇게 가는 path죠. 이런 길을 이렇게 비포장이죠. 그런 길을 뭐라 그래? 영어로 path라고 그래. path. 근데 이 path에는 감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가? 감정. 감정. 느끼는 길이야. 자, 이런 길 다니면 어떤 감정이 들지. 그래서 path가 감정이라는 뜻이 있고 영어에 어가 붙으면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파치 있지. 아파치. 아, 아파치. 아파치. 이렇게 아파치 할 때 이 아가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아마존 할 때 뭐야? 마존. 마존이 원래 그 걔들 말로 가슴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아마존은 아가 없다야. 그래서 가슴이 없는 여자들이 있다. 활쏘를 하고 가슴을 도려낸 여자들이 있지. 그래서 아마존이 아가 없다야. 그래서 애퍼에 애가 없어. 뭐가 없어? 패스가 없어. 길이 없어. 라는 뜻인데 무감각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감각한. 이 길에는 어떤 감정이 들으니까 apathetic. 그래서 이건 아예 올 때는 아파? 아파?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뭐야? 아유, 관심 없어. 아픈데 우리 남편은 나 아파도 관심이 없어. 우리 엄마는 나 아파도 관심 없어. apathetic이야. 그래서 apathetic으로 해볼게. 아파도 관심 없는 거. apathetic. frugal이야. frugal. 여잔데 어떻게? frugal 해볼게. 페루. 페루걸로 해보자. 페루걸. 페루에서 가장 검소한 여자야. frugal. frugal. 페루에서 가장 검소한 여자는 이름 뭐라고? frugal. frugal. 그 다음에 waste가 소비하다라는 뜻이지 허비하다. 그래서 wasteful 하면 wasteful 하면
돈을 잘 쓰는 이제 프루벌의 동의어가 thrift가 있어요. thrift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thrift 검소한이야. 그래서 thrifty person, thrifty person, 그죠? 성격을 나타내는 거. wasteful person, 돈 많이 쓰는, 그죠? 허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wasteful, waste가 뭐라고? 쓰다. 원래 waste가 요렇게 쓴 거야? 요렇게 쓰면 허리죠? 허리. 허리인데 허리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해. 그지? wasteful person, 그지? wasteful. 돈을 잘 쓰는 낭비하는 자. submissive, submissive. 자, sub는 submarine 알지? submarine. submarine. submarine 뭐지? 잠수함이지? sub가 아래거든, 아래. 자, sub, 아래에서 뭐라는 사람? 미션을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submissive. 그래서 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submissive. 아래에서 미션을 하니까 순종적이지. 그 다음에 rebellious죠. rebellious. 벨리가 뭐랬어? 네 배꼽이지? 이렇게 물어봤죠. rebellious. 네 rebellious. 어른한테 맨날 rebellious. 배꼽 보세요. 라고 말하는 반항적이죠. rebellious. rebellious. 반항적인 rebellious예요. aggressive, 욕하면서 가지. aggressive, 그러지. aggressive. aggressive 한번 붙어보자고. aggressive, 공격적인입니다. aggressive 한번 붙어볼까? aggressive, 공격적인. 우리 이제 농구할 때 같은 무슨 파울이라고 그래? defense 파울이라고 해. defense. defense 파울이라고 그래요. defense 파울. 수비하는 거죠. 수비자 수비하는 사람이 반칙하는 거. defense 파울. 그래서 defensive. aggressive, 공격적인. defensive는 방어적인입니다. defensive, 방어적인. 그 다음에 arrogant야. error를 데리고 뭐야? 권투를 시켰네. arrogant, error 데리고 권투를 시켰어. arrogant. 그랬더니 건방져졌어. 막 애들 태어나서. So arrogant, 건방진이야. 건방진. arrogant, 건방진. humble, 불났네. humble,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장 겸손한 분은 뭐라고? humble, 겸손하게 탔어. 겸손한 불, humble, humble로 외웠습니다. humble, 겸손한 불이에요. humble, humble. 불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겸손해지죠. 그래서 humble, 겸손한 불, humble, humble, humble. 불나면 어떻게? 사람이 겸손해져. 그 다음에 idiot예요. idiot. idiot가 바보예요. 영어로 idiot가 바보. 원래 덤도 덤덤덤. 어우 이게 덤덤해. 월급도 못 받았는데 덤덤해. 덤도 바보야. 근데 idiot도 바보야. idiot. idiot. 그래서 idiotic인데 idiotic인데 그냥 여기는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idiot. 여기가 어디요? idiot. idiot 바보입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id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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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라이트는 밝은이란 뜻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 내는 사람 있죠. 그래서 브라이트는 똑똑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똑똑한. 자, 밝죠? 밝은데 똑똑해. 그래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애들 있지. 머리가 반짝반짝. 우리 뭐냐? 머리가 팍팍 하고 우리가 머리가 반짝반짝.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죠. 그래서 번뜩이는이야. 번뜩이는 머리를 갖는 거지. 영어도 마찬가지로 bright 하면 번뜩이는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이에요. bright. 그 다음에 confident죠. confident. 상대방이 코피나게 하는 애. confident죠. confident. 코피나게 하는 애. 아주 뭡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confident죠. confident. 자신감. confident로 외우면 돼. confident. 자신감이 넘치는. confident. 근데 이렇게 어떻게 소심한 애들 보면 뭐야? 화가 timid든? 화가 timid든이죠. timid든. 그래서 timid. 화가 치민다 해서 timid이었습니다. 소심한이죠. confident 반대말. timid.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같이 한번 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부터. 자, 외워봅시다. ti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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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y 여인. 자, tipsy 뭐예요? 불안정한이었어요. stable, table은 안정한. handy, 손으로 뭘 잘 만드는 말. 잘 만드는이죠? 솜씨가 서투르니 뭐야? 클럽 다니는 쥐였지. 클럽 다니는 쥐. clumsy, clumsy가 솜씨였습니다. still, still은 뭐야? 잠잠한. still, be still, 잠잠해라. agitate, 애기 있는 애는 불안정한 애죠? agitated, 불안정한, agitated. agree 잘한 애들 뭐야? agree 잘한 애들. agree 잘한 애들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agree 잘했어. 그래가지고 뭐지? 붙임성이 좋은. curious 뭐라? curious는 마담 큐리 어때? 호기심이 많은지. agree 하면 뭐라고? 여기 전에도 붙임성이 좋은.
핸디, 손으로 뭐야? 뭘잘 만드는? 핸디, 손으로 잘 만들죠? 비 스틸은 뭐라? 스틸, 잠잠해, 잠잠해, 비 스틸, 비 콰이엇 아니고 뭐라 그래? 비 스틸. uncaring, caring 뭐야? care, I don't care, care 뭐랬지? care? care는 잘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잘 보는 건 메디케어지, 메디케어. 메디케어 뭐지? 보험 같은 거. 의료보험을 메디케어라 그래. 메디칼로 도와주는 거. caring, uncaring은 돌보지 않는. 자, 패스가 뭐랬니? 패스가 길이랬지? 길. 길인데 패스가 뭔 뜻이다? 감정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apathetic, 아파도 관심이 없는. 자, 코피던트, 코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뭐야? 자신감 있는 였죠? 화가 치미던, 화가 치미던. 누구 보면? 소심한 애를 보면 그렇지? 자, 브라이트입니다. 브라이트. 브라이트는 밝은이야. 밝은인데 어떤 뜻도? 똑똑하다란 뜻도 있댔어요. 자, 스틴지 봅니다. 스틴지. 스틴지 뭐야? 스틴지. 누구 이름이었지? 스크루지가 스틴지에. 스틴지한 어떤 애들? 스틴지한 애들은 인색한 애들입니다. 리니언트, 니네 언니. 니네 언니 어때? 관대한. 잘 용서해주는. 관대한 애죠. 팁시. 워먼. 어때? 팁시였잖아. 팁시한 사람은? 불안정한 애죠? 불안정한. 자, 니네 언니는 어떻게? 관대. 스크루지는 스틴지. 인색하지요. short fuse야. fuse. fuse가 뭐냐면, fuse가, 알죠? 우리 어디 가면 뭐 있어? 이렇게. 뇌관이야, 뇌관. 뇌관이 fuse인데, fuse가 기름 어때? fuse가 기르면, 뇌관이 오래 타잖아. 근데 fuse가 짧으면 어때? 금방 폭발하지? 그래서, fuse가, short fuse는 잘 참지 못하는 impatient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ignore. 아이고, 니놈. ignore. ignore 어때? ignore는 무지해. ignore는 뭐라? 무지해. 무지한 사람 뭐라? ignorant. Oh, my brother is mean to me. 내 브라더는 나한테 mean해. mean. Oh, my brother is mean to me. 자, 미난 사람 누구지? 미난 사람? 못되게 구는. 쟤 너한테는 많이 써. generous죠? 후한입니다. submissive. 아래, mission. mission 아래 할때 어떻게? 되게 순종적인이죠. 애를 어렸을 때 권투시켰어. arrogant. 애를 권투시켰더니 어때? 권투시켰더니 애가 거만해졌네. arrogant. idiot. idiotic. id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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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iotic 뭐라? idiotic. 바보 같으니 바보 같은. 자, 그다음에 attention. attention이 뭐랬지? 주의를 기울이죠. attentive. 낱말을 잘 듣는. 자, 클럽에 다니는 쥐는 뭘 못한다고? 손기술이 딸려. clumsy. clumsy. rebellious, 어른한테, belly요, 니 belly요, belly 보세요, 배꼽 보세요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반항적인이었죠. 쿼셔스, 어떻게? 조심하는. 페루에서 어떤 애? 프루걸. 페루에서 어떤 애? 프루걸은 페루에서 가장 검소한 애였어요. 웨이스트, 허리란 뜻도 있고요. 웨이스트 뭐지? 낭비하는 이란 뜻도 됐죠. 어그레시브, 공격적인이었습니다. 어그레하고 다니는 애들. 디펜시브는 방어적인. 험불, 불났네. 험불인데 어떤 불이야? 험불은 가장 겸손한 불이었죠? 험불, 겸손한. 자, 코피던트야. 코피던트 어떻게? 코에서 피나는 건트죠? 코피던트는 어때? 그래서 코피던트는 가장 뭐예요? 컨피던트 가장 자신감이 있는 였습니다. 자신감이다. 스틴지, 스크루지지?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어떠다? 스틴지는 어때? 되게 인색한이 되겠죠? 자, 테이블. 테이블 어떻다고? 테이블은 안정이스러워. 자, 테이블이 안정스럽고 안안장스러운 뭐야? 안안스러우면 팁시 워먼 어딨나? 팁시 워먼 안정스럽지 않았어요. 자, 니네 언니 어때? 니네 언니. 니네 언니였다고? 관대, 용서를 잘한다. 에지테이트도 마음이 애기 뱉더니 테이트가 마음이 불안해. 자, 핸디는 뭐야? 핸디 손을 잘 쓰는 거. 손기술이 좋아. 손기술이 안 좋은 건 뭐랬지? 클럼지. 클럽에 다니는 클럼지입니다. 자, 클럼지 어딨지? 클럼지. 손기술이 좋지 않아요. 자, 리벨리어스. 어른한테 벨리 막 얘기했어. 어떤 애? 리벨리어스는 되게 반항적인 애였죠? 리벨리어스. 반항적이야. 자, 코셔스. 아우, 코셔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자, 페루에서 가장 어떤 애였지? 프루거. 페루에서 가장 어떤 애? 가장 검소한 애였어요. 자, 허리에서 돈 쓰는 건 뭐랬어? wasteful. 돈을 마냥 아주 낭비하는 이죠? aggressive 하면서 덤볐지. 그래서 공격적인 있고요. defensive는 방어한 거고,
험블 불났는데 어떻게 불났을 때 험블 불났을 때 어떻게 가장 겸손한이었습니다. 자, 제노에게 뭘 써? 돈을 관대하게 많이 쓰지. 관대한 후한이었습니다. 우리 브라더 나한테 mean해, mean. Oh, my brother is so mean. 못되게 구는이죠? kind의 반대말. 자, confident. 코에서 피나게 하는 애는 어떻게 한다고? 되게 뭐가 있어? 되게 자신감이 있네, confident. 자, 화가 timid은, 화가 timid. 어떤 애 보면 화가 timid하지? 소심한 애 보면 화가 치밀어요. timid, timid. 소심한 애 보면 화가 timid야. 자, bright는 뭔 뜻이 있다? bright는 되게 밝은이란 뜻도 있고, 브라이트 어떤 뜻도 있어요. 이리아릭이 반대 말이죠. 이리아릭은 바보 같은이죠. 브라이트는 똑똑한입니다. 자, 패스에 무슨 뜻이 됐지? 패스에? 패스에 길이란 뜻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apathetic, 아팠어? 라고 물어봤는데 뭐야? 관심 없지. 무관심한입니다. apathetic. 자, caring은 뭐야? 돌보는. 자, 마담 큐리는 어떤 여자? 마담 큐리는 어떤 여자? 마담 큐리는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curious, 호기심이 많아. 자, 돌아다니면서 agree 많이 하는 여자. agreeable이죠. agree 많이 하는 사람 어떠세요? 붙임성이 좋다네. short fuse야. fuse가 짧대. 그럼 뭐야? 이거는 impatient죠. impatient. 참을성이 없는이었습니다. 자, 니네 언니 어때? lenient. 니네 언니. lenient. 니네 언니는 어때? 니네 언니는 관대. 용서를 잘하네. 니네 언니는 용서를 잘합니다. 자, be quiet가 아니라 be still. 뭐라고? 잠잠해라. 자,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어그리 잘해요. 아, 어그리.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사람 어때? 붙임성이 있어. agreeable, 붙임성이 있는입니다. agreeable, 붙임성이 있는. 됐네. 그 다음에 밝은 건 뭐라고? 아주 똑똑한 거죠. bright, 똑똑한. 자, bright의 반대말은 뭐랬어? idiotic. 어딨나? idiotic. idiotic 뭐야? 바보 같은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애한테 권투를 시켰다. 에로 권투, 권투를 시켰던 애들이 어떻게 했어? 거만해졌네. arrogant, 거만한. 거만한, arrogant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ignore. ignore 뭐야? ignore 이것도 모르지? 그래서 ignorant는 뭐다? ignore는 이것도 모르지? ignorant는 무지 아니에요. submissive, 아래에서 미션을 하는데 어떤 사람? 되게 순종적이네. submissive, 순종적입니다. 순종적인. My brother is so mean to me. 내 브라더는 나한테 어떻게? 못되게 구네. 못되게. 자, apathetic. 아팠어. 근데 엄마가 뭐랬어? 아팠다니까 뭐야? 아팠냐? 물론 무관심한. apathetic. 관심이 없는. apathetic. 무관심한입니다. caring은 돌보는인데 uncaring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돌보지 않는이죠. 이것도 무관심한이에요. uncaring. 돌보지 않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ignore 뭐야? 무관심한. ignore는 무지한이죠, 무지한. 자, my brother is so mean to me. mean은 뭐라? 못된입니다, 못된. ignore는 뭐라고? 무지한이에요, 무지한. 안 되면 ignore로 해야 돼, ignore. ignore 뭐지? ignore. 축구선수 ignore가 있어요. 그래서 ignorant. 그래서 무지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축구선수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데. 자, aggressive 하면 덤비는 거야? 뭐야? 공격적은 했죠? humble. humble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불? 겸손한 불이었어요. 겸손한 불. 자, 농구할 때, 방어할 때 파울을 뭐라고 한다? defense foul. 그래서 defensive는 방어적인. aggressive는 뭐야? aggressive는 공격적인이 되겠습니다. aggressive는 공격적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ttentive. attention이 뭐라? attention.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죠. 주의해! 차렷! 영어로 뭐야? attention. 그래서 attentive는 주의를 기울이는, 말을 잘 듣는죠. 자, 이그노는 뭐 한다고? 이그노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이그노는 뭐야? 무지한이 됐습니다. 이그노는 무지한이 됩니다. 다시 단어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클럽 다니는 쥐는 어떤 쥐야? 클럼지. 클럽 다니는 쥐는 뭐가 없어? 손기술이 좋지 않죠? 핸디하지 않아요. 자, 스테이블 어때? 스테이블. 스테이블은 안정됐지. 안정되지 않은 건 어떤 여자를 했니? 집시 여인 이랬습니다. 자, be quiet가 아니야. be still은 뭐라? 잠잠한이었어요. 잠잠한. 자, 잠잠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해. 누구지? agitate. agitate예요. 자, 어디를 가도 되게 사람들한테 붙임성이 있어. 어디를 가도 다 동의 잘해? agreeable이었죠. 동의 잘하는. 자, 마담 큐리는 뭘 잘한다고? 호기심이 있어. curious.
아팠어? 아픈데 뭐야? 무관심한 인지 apathetic 관심이 없어요. 코피 났어? 자신감 있다. confident 자신감 있어요. 자, 거만한 애들은 어떤 애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arrogant 권투를 가르친 애들이 거만해요. 자, fuse가 짧어. 그럼 어떻게? 참을성이 없지. short fuse예요. ignore야, ignore. ignore는 어때? 무지한이었죠. 무지한. My brother is so mean to me. 우리 내 브라더는 되게 mean이야. 못된이죠. 못된 mean입니다. 화가 치밀어. 이런 애들 보면 화가 치밀어. 어떤 애들이지? 티미드. 티미드. 되게 티미드한 애들은 화가 치밀어. 소심한입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건 뭐야? 아주 똑똑해. 아이디어가 밝은 아이디어. 막 번뜩인 아이디어 있어? 브라이트였죠. 반대말 뭐였을까? 브라이트의 반대말? 되게 바보 같은. 어디요, 여기가? 이리아릭. 자, 밑에서 뭐야? 밑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순종적인 애들은 submissive였습니다. 자, 페루에서 가장 어떤 애? 검소한 애 이름 뭐였어? frugal. 자, 허리에서 뭐야? 낭비를 하지. 낭비하는 애는 wasteful. aggressive. 공격적인 애들이죠? 공격적인 애, aggressive. 자, 방어 정의는 defensive가 되었습니다. 어른들 벨리 받고 놀리면서 막, 벨리 하면서 뭐야? 반항한 애들은 뭐였어? rebellious. 자, 코셔스. 어우, 코셔스 어떻게? 코셔스니까 조심해야죠. 코셔스입니다. 니네 언니는 어떤 언니였을까? 니네 언니. 니네 언니는 관대한이에요. 잘 용서하는. 자, 돈은 잘안 쓰네 있지. 스크루지. 이름 뭐였지? 스틴지. 그죠? 그다음에 제너러스죠. 제너. 제 너에게 많이 후이 줘. 제너러스. 후한입니다. 잘 돌보지 않으니 뭐야? 언케어링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이야? 불은 불인데 어떤 불? 이분은 어떻게 타? 되게 겸손하게 타네. 자, 그다음에 어텐션이 뭐라고? 차렷. 그래서 사람 말잘 듣는 거 뭐라고 그래? 주의를 기울은 어텐티브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